자, 15번. 틀린 걸 고르는 거네요. 자, A번 봅시다. 서바이브, 요렇게 좀 올리고 갈까요? 요렇게 해서. 서바이브 형광 펜칠 하세요. 우리가 탐은, 우리 요거를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탐은 was survived by his wife.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내용일치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자, 서바이브가 자동사로 쓰이면은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살아남다야. 화살표하고 존속하다라고 쓰세요. 존속하다. 그러니까 서바이브를 썼다는 얘기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버티고 사는 느낌이네요. 존속하다. 끈질기게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없어지지 않고. 그런데 서바이브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문제죠. 타동사로 쓰일 때 사람 목적어가 나오면 뭐뭐보다 오래 살다야. 사람 목적어가 나오면 다음에 부정적 부정 의미의 목적어가 나와서 뭐뭐에도 또는 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다야. 자, 봅시다. 그의 와이프는 서바이브드 탐이라고 쓸게요. 그의 와이프가 탐을 살려냈다가 아니라는 얘기야. 서바이브가 타동사로 쓰이면 뭐뭐보다 오래 살다라고. 예, die. 죽었어요. 됐죠? 그러면 얘가 수동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얘가 수동태로 바뀐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die. 그래서 우리가 뭐 외우기도 합니다. Be survived by. 얘를 외우기도 하죠. 누구누구를 유족으로 남기다. 유족으로 남기다. 탐은 그의 와이프를 유족으로 남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죠? 근데 뭐 외워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좀 이해를 하자고요. Survive는 목적어, 타동사로 쓰였을 때 타동사로 쓰였을 때 사람 목적어를 취하면 그 목적어는 죽은 거예요. 뭐뭐보다 오래 살다야. 그의 와이프는 탐보다 오래 살답니다. 자, 다음에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이 회사는 managed to 간신히 뭐뭐하다죠. 가까스로 뭐뭐하다야. 독해할 때는 manage to 부정사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해석하고 싶은 뭐 간신히 서바이브 했다. 그 크라이시스, 그 위기에서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from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이게 문법 문제야. 타동사라고. The crisis는 뭐예요? 부정적 의미의 목적어가 나와서 그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from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문법 문제고요. 자, 그 위기로부터 from,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from 쓰면 멋져 보이지만 타동사라고. 절대 from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바이브 하면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A번 볼게요. 그는
그의 와이프를 보다 오래 살다니까 와이프 뭐한 거예요? die. 그러나 죽었다. 다음 해 죽었다. 와이프는 그 전년도에 일찍 갔고요. 와이프는 죽었고요. 그리고 그가 다음 연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내용 일치 문제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